사막에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. 너무 덥고 물 구하기가 어렵지요. 그런데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도 삶을 사는 동물들이 있습니다. 사막의 동물들은 어떻게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? 사막에서 사는 동물들은 사막에서 산다고 해도 더위를 느낍니다. 받는 열의 양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. 사막에 많은 동물들이 야행성입니다. 쪄 죽을 것 같은 시간에 활동을 잘 안 하는 겁니다. 해가 안 뜬 시간에만 활동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. 받는 열의 양을 줄일 필요가 더 있습니다. 선인장이나 큰 바위가 만드는 그늘로 몸을 옮겨 열을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늘진 곳으로 가지 않고 케이프 땅 다람쥐처럼 자기 꼬리를 양산처럼 사용하는 그늘을 만드는 동물도 있습니다. 땅을 파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. 스컹크나 뱀 등은 땅 안으로 들어가 더위를 피합니다. 더위를 피해 그늘로 굴로 들어간 동물들은 잡니다. 모든 동물들이 태양을 피하기만 하나요? 모든 동물들이 태양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. 사하라 은개미는 섭씨 70도에 달하는 한낮에 쪄 죽을 것만 같은 환경에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. 사하라 은개미는 은비털을 가지고 있는데 이털 덕분에 뜨거운 태양빛을 반사할 수 있고 체내의 열도 배출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이 이 개미가 한낮에도 활동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. 사막에 사는 동물들은 살인적인 더위를 극복하는 방법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고 이것이 사막에서 생존하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. 사막에서 사는 동물들은 사막에서 산다고 해도 갈증을 느낍니다. 물을 마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. 그러나 사막은 사막인지라 물 구하기가 어렵지요. 사막의 동물들은 물 그 자체로부터 물을 구하지만은 않습니다. 사막에 사는 곤충은 종종 식물로부터 물을 얻습니다. 사막의 새나 파충류, 포유류는 곤충을 먹는 것 혹은 다른 동물을 먹는 것으로 물을 얻고요. 체내의 수분을 뺏기지 않기 위한 전략도 돋보입니다. 캥거루주나 다른 설치류는 굴 속에 들어가 입구를 막습니다. 더위를 극복하는 효과도 있지만 굴 속에 들어가 쉬는 숨이 다른 곳에 안 가는 효과도 있습니다. 숨이 다른 곳에 안 가는 게 뭐 어쨌는데요? 그 숨에서 나오는 수분이 어디 잘 안 간다는 겁니다. 극한의 절약을 몸소 실천하는 모습입니다. 캥거루주나 다른 설치류들은 또 체내의 오줌에 포함된 물 대부분을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신체를 발달시켰습니다. 게다가 마른 씨, 무려 말라버린 씨를 섭취하여 수분을 얻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. 사막에 사는 동물들은 물을 구하는 방법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고 이것이 사막에서 생존하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. 이상 사막이라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생존하는 동물들의 생존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다음에 만나요. 안녕!